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 아니 인도조사를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인도는 참 날짜를 신기하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어 노트밖에 없어서 영어 노트를 갖다가 쓸게요. 누가 이렇게 눈을 네, 여기.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일까요? 11월 20. 네. 한국. 제가 2018년으로 해볼게요. 2017년 오늘 11월 11일로 해볼게요. 5일이 낫겠다. 15일로 하면 편할 것 같아. 15일, 12, 잠시만요. 제가 지우고 다시 그냥 써드릴게요. 한국은 2017년 11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어떻게 하냐면, 15일, 11월 2017년이라고 이렇게 해요. 제가 OX 퀴즈를 함께 내볼게요. 한국은 인도의 날짜를 거꾸로 쓴다. 10초 드릴게요. 정답은 오였어요. 오오오오 하트. 여기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봐요. 제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니, 친구가 아니고, 네, 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방식대로 안 쓰고, 이 방식대로 써요. 한국 방식대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쓰고, 다릴 때는 이렇게 안 써요. 너무 작게 그렸나?
짠! 진짜 귀엽죠? 여기 옷만 그려줄게요. 네, 우선 제가 이 소식을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하게 됐네요, 이렇게. 네, 오늘은 제가, 네, 인도와, 한국의 차이를, 날짜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걸 듣고 잘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안녕!